안녕하세요. 생각한 자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으뜸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으뜸원의 부수가 되는 인과 그리고 올 그리고 선, 형, 광등 파생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이 뜻이 으뜸원이라고 나오고 부수는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뭐 시첨, 시초, 우두머리 뭐 등이 있고 회의 문자라고 그래요. 상형 문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그리고 뭐 둘. 요거는 이제 위상의 옛날 자라고 하죠. 그리고 인의 합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맨 위에 머리가 있으므로 머리 처음의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수라고 하는 어진 사람인을 보면, 여기 있네요. 아이 간자체라고 나와요. 사람의 두 다리를 본뜬 글자라고 나옵니다. 관련 한자가 아 하고 사람인이 있네요. 중국 사이트인 ZDIC.net에서 설문 해자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이버하고 좀 다르죠. 네이버는 이 위에 이제 어진 사람 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하고 올하고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네이버 사전으로 와서 찾아보니 우뚝할 올이라고 하죠. 부수가 어진 사람인이고 지사 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과 동자다. 어진 사람인 발. 사람이 다리 모양이라고 그러네요. 일로 이뤄지며 사람의 머리를 뜻한다. 우뚝할 이형동이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모양 비슷한 한자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비슷하네요. 관련 단어를 보면 올뚝 올승 올년이라고 있는데 평소에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 쓰지 않는 단어인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지식단넷으로 와서요. 자원자형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갑골문 구문이 나오는데 요 모양이 갑골문에서 사람이거든요. 사람인이에요. 옆으로 선 사람인데 그 설문해자는 그요 일과 요걸로 본 거죠. 구문도 뭐 비슷하고 요게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Chinese etymology에 보면 여기는 which is above 위라고 했죠. 또는 before a man 사람의 앞에 있는 거 선이란 뜻이죠. meaning first다 먼저다라는 뜻이에요. 위이거나 먼저이거나. 그래서 금문 브론즈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갑골문에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의 이제 뭐 위에 하나가 이어졌죠. 그 갑골문과 금문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사람보다 위 또는 먼저라는 게좀더 정확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으뜸이 된 이유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도 되고 으뜸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진 사람인이라는 부수를 가진 한자들을 봤어요. 이게 좀 변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게 사람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사람이니 갑골문 구문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몸도 이게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있고 그 양옆으로 이제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이렇게 옆 공선이 서 있는 모양이 사람인이에요. 그것이 이제 현재의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 파자하는 분들이 왼쪽 건 남자, 오른쪽 건 여자.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남녀가 둘이 그 기대며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옛날 문자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옆으로 서 있는 모양이에요. 어진 사람이는 여기 인인이라고 써 있죠. 어질인의 인 이렇게 생겼어요.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면 금문이 옆으로 선 사람 위에 뭔가가 있죠. 뿔처럼 나 있어요. 이 뿔은 이제 뭐 사슴뿔 같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신라 왕관을 보면 이 사슴뿔 모양 또는 나무 모양의 왕관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관을 쓰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해요. 지금은 관리들이 뭐 폭정을 하는 관리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바뀌면서 사람을 부려먹는 권력자들이 이제 정치에 나서게 됐는데 원래 정치라는 게 바로잡는 거다 보니까 바로잡는 거는 어진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죠. 모양이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무튼 이것을 붓으로 하는 거. 자, 여러 글자인데 빛광 아주 뭐 기초적인 한자죠. 이길극 이것도 그렇고 떨칠금 면, 선. 많이 본 글자입니다. 아이, 아. 먼저 선 한번 볼까요? 먼저 선. 갈지어 어진 사람인 합성이래요. 갈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글자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네요. 세득단넷의 설문해자를 봐도 이것이 이렇게 갈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설문해자를 바탕으로 썼다는 걸알수 있죠. 자원자원을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 그 발바닥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갈지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덮인 길을 어떤 사람이 먼저 가면 그 사람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발자국을 쓴것 같아요. 그 족적을 보고 우리가 그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이 된 것이죠. 요즘 세상도 그 사람들이 먼저 간 길을 뒷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 뭐 선배, 뭐 이런 용어가 나온 거잖아요. 다른 글자 볼까요? 형. 두려워할 황이라는 뜻도 있네요. 자, 입구자와 어진 사람인 발 해서 입을 쓰는 사람의 뜻. 형이나 누나를 지도하는 데서 형이 뜻으로 삼음. 그러니까 말로써 그 사람들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형이라고 된것 같아요. 입구자를 썼다. 빛광자 볼까요? 불화와 사람이 있는 합자라고 그러네요. 사람이 횃불을 들고 밝게 비추는 뜻의 합입니다. 이게 위에가 불화군요. 다시 지득단넷으로 와서 설문해자를 보니 역시 그 사람 위에 불이 있다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빛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 불화자가 이제 보이죠.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 금문에서는 좀더 불처럼 생겼습니다. 모양이
불꽃 모양을 이제 그린 건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불화자의 그 설문해자 설명을 보면, 염지상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모양을 상형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네요.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에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제 불꽃 모양이죠. 그게 이제 소전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현재는 이런 모양이고. 그 외에 뭐 무리, 당, 나아가 신, 뭐 여러 글자가 있네요. 바꿀 테, 토끼토. 자, 이 기본적인 한자들이죠. 예. 이렇게 해서 으뜸원과 관련해서 어진 사람이 인을 붓으로 하는 글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한 거는 그 비교적 좀 쉬운 편이었죠. 자, 그럼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